그래, 오늘 알고 있지? 아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아니 아니 아무 준비하지 말고 그냥 와. 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아니 의상도 필요 없어. 그냥 와. 어, 오케이. 어, 이따 봐. 어. 어, 형. 빨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오기로 했잖아. 아니야, 빨리 오면 돼. 괜찮아. 여기 좋아. 좋은 곳이야. 이상하지 않아. 편안하게 와. 편안하게. 알았어. 금방 이따 봐. 알았어, 빨리 와. 아이고, 또, 네. 아니 이번 주에도 또 박태남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고 네. 2주 안 나오셨는데 네. 그렇게 티는 안 났어,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사실 목사님 얼마나 목사인데 그때 시신 가수부터 나왔어. 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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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목사님이야.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야 이런 반응 좋았어. 아니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왜 빈자리 티나 티가 네. 안 나, 무슨 말이 있죠 옛말에? 아니 진짜 옛말에 난자리는 해도 빈자리는 티가 난다고. 근데 예. 목사님 이 자리 진짜 우리 아니 티가 난다고 해드립시다. 아, 티가 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좋은 건지 몰라서 티가 안 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 티가 나야죠. 아, 티가 나야죠. 예, 예. 아니 목사님 이 자리는 목사님의 예. 자리가 맞아요. 박태남 목사님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참 큰 역할을 했는지 제가 진짜 몇 주 동안 깨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태남 목사님이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게다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3년 만에 만났는데 오, 엄마를 3년 만에 만났다. 내가 CBS에서 이거 엄마가 권사님이잖아요. 네. 항상 이 프로, 이 방송을 보잖아요. 네. 이 방송국 채널을. 근데 내가 나오는 거야. 너무 감동하셨나 봐. 놀라신 거야. 놀랬어.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를 만났거든요. 아, 그지 않으면 엄마를 안 만나요? 아니, 엄마가 줬던 카드를 엄마가 다시 뺏어가서 제가 엄마를 안 만났거든요. 아니, 엄마 카드를 왜 써요? 지금 나이 나이가 몇 살이야? 아, 그래. 나이 50대 돼서 엄마 카드를 왜 써요? 엄마한테 카드를 드려야 될 나이지만. 아, 제가... 내가 잘못 들었는데 아, 아직도 받아 쓴다고? 저 일이 없고 돈이 없는데 애는 키워야 되고 해가지고 엄마 조금 제가 손을 벌렸었는데 근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박태남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 어머니가 저를 아신다고? 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아, 나 박태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알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네, 목사님?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목사님. 카드 다 주셨어요? 아니요, 안 줬어요. 자, 목사님 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습니다. 아, 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우리 처음에 우리 어른 성경학교 할 때부터 네. 어떤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제가 전도 안 믿는 친구 전도하기도 한번 해 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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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래서 저로 전도했어요. 아, 전도하셨어요? 저희 범규 씨하고 저도 전도했어요. 아, 안 믿는 우리 연예계 진짜. 친구들. 이 친구는 절실한 불교 신자. 야, 오늘 큰일 하셨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불교 신자로서 CBS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야, 불교 신자. 저는 거의 나오시는 분이 거의 그 석가모니 상이에요. 얼굴 자체도 아, 부처상이에요. 네, 부처상이에요. 부처 아. 네. 야, 거의 이러고 있으면 거의 부처입니다. 네, 오늘 정말 거의 불교의 대부를 거의 모셨어요. 아니, 벌써 나오기 전부터 향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어, 쓴 향냄새, 향내가 좀 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올 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네. 그래요? 아, 너무 거 아니야. 시간 약속을 뭘 또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머리 헤어스타일. 어, 나온다. 어, 뭐야? 진짜야? 어, 진짜야? 어, 뭐야? 딩동! 딩동! 어머! 그죠? 우리 성경계 있어. 우리 지금까지 출연자 역사상 최초로 네. 이 티셔츠가 작아서 목을 찢었어요. 이게 꽉 껴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겠어가지고 목을 찢었습니다. 오자마자 찢었어요. 근데 X 라진데 찢었어. 아 근데 2X 라진데 송영길 씨는 진짜로 누가 봐도 그죠? 네. 정말 부처님 상입니다. 네네. 어, 그렇습니까? 네네. 인상이 좋다는 얘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좋다고. 재미로. 실제로 달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 웬만한 달마도 해요. 아,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면 꼭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아,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영빈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진짜 잘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송영길 씨 얼굴 봤어요? 우리 노래 불러주는데 되게 막 어색하고 어색해. 민망했었지. 싫지는 않은데 이게 민망해가지고. 교회에서 왜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라. 세신자. 불편해하고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거 불편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있어. 나는 그래서 그 왜 하는 거예요? 환영사를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길어. 옆 사람은 그걸 못 사귀지 말고. 아, 내가 처음 봤는데 왜 밥을 사요? 질문 있어, 질문. 질문. 잘한다. 어, 잘해. 아니, 뭐, 좀 소개할게요. 네. MC 딩동을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봐. 네. 근데 네. 워낙 유명하죠. 뭐. 워낙 유명한데, 연예계에서 유명한데, 혹시 네. 또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MC 딩동은 그 우리 방송하기 전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현장에 와 있는 많은 네. 방청객들을 좀 네.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쵸.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화가 중단될 때 그쵸. 혹시 지루할까봐 그 현장에 있는 관객들을 재밌게 해주는 아, 진짜 사전 MC라는 게 최고예요, 최고. MC 딩동이 아. 사전 MC계의 유재석이란 별명이 맞아요. 맞아요. 기업 행사? 한 달에 스케줄 몇 건? 46개 정도. 46개. 한 달에 30일인데 46개. 46개. 오, 야, 진짜. 작년 12월 달에는 이거 엄청 많이 했죠, 12월.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미안해. 아, 그러네. 이 친구는 시간이 돈이야.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친구 오늘 여기 출연하러 왔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네. 매니저가 먼저 도착해서 와. 대본 먼저 확인하고 수행 매니저 4명. 아니 아까 그러니까 수행 비서들이 막 몇 명 비서 네. 카메라 저 뒤에 있잖아요. 역시 저에겐 사랑은 지영은! 지영은! 야야야! 아, 저 교수님,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굉장히 또 능력 있는 MC인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지금 같이 수행하는 저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아, 진짜요? 저분들의 기도 제목이 맞아. 우리의 MC 딩동 형님을 교회 전도하는 것이 꿈이에요. 아까 와서 이렇게 채워주면서 저기 좀 체크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계세요? 위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와,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해. 아. 위에서 보고 계신다고. 야, 그거 좋다. 위에서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있어요. 있는 줄 알았어, CBS가. 네, 이렇게 설마 나름? 네. 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우리 영길이 소개 좀 하자. 네, 우리도 왔어요, 영길이. 근데 참고로 잠깐만 네. 이거 얘기 안 듣고 왔지 이거 얼마인지 여기 나오고 이건 얘기 안 듣고 왔지 어떤 거야? 저희는 이거를 쌀로 드려요. 여기다가 아니 우리 이거를 위에서 내요. 위에서 주셔. 위에서 주셔. 여기서 방송국에서 안 나요. 위에서 오셔. 위에서 주시면 무슨 수명으로 주시는 거지?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수명으로 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아니면 그지? 아 저도 천국 간다고 해서 원하는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까? 뭘 원해? 수명 뭐 수명이에요 뭐예요? 뭐, 뭘 원해요? 무명장수가 무명장수 무명장수 오늘 받아갑니다. 어 진짜? 아 할렐루야! 아멘! 임시진동 뭘 원해요? 뭐라고 해요? 아 저요? 저는 저기 약간 혈압이 있는데 혈압 지금 혈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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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이거 찔찌어다! 우리 송영길 씨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지금 혈압 얘기했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약간 사이비 갑자기 아 근데 정말 웃긴 게 아 근데 나아진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영길 씨. 올해 MC 띵동 제자가 4명. 그 다음에 수행원. 우리 영길 씨. 지하철, 자기 발. 왜냐?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어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병이? 무슨 병이? 영기 씨 기면증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진짜? 진짜? 같이 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지금도 자는 거 아니지? 저희가 기면증과 함께 기면증과 함께 불면증이 있어요. 말이 안 돼! 뭐야! 대한민국 최초예요! 대한민국 이런 사람이 처음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진짜로 개콘 녹화 중에도 갑자기 잡니다. 녹화고 봉숭아학당 때도 잤어요. 신인 때. 스튜디오 녹화에서 신인 그냥 공개홀에서 거기 앉아 있다 자기 끝나고 잡니다 이렇게. 아, 대박. 신인 게 신인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감각이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기도 제목이 맞네요. 네. 어? 송영길 씨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개콘의 메인. 아 그럼 영길 씨 빠지면 지금 개콘 안 돌아. 거의 기둥이죠 기둥. 네. 그냥 빼면 무너져. 그냥 두려. CBS에서 받아들여. 받아들여. 맞아요.
나왔어 개포 망해. 그래 여기 그래도 돼. 야 여기 다 되는구나. 다 돼. 자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서는 모든 게 다 돼요. 하나님 품에서 모든 게 다 돼. 이야. 이야. 여긴 다 돼요. 자 그럼 MC 딩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MC 딩동이 1년마다 꼭 한 번씩 가는 행사장이 있는데 네. 그 B 정답! 부처님 오신 날. 정답 회암사지. 땡. 땡, 어. 땡 아니고. 땡. 자선과 관계되는 것 같은. 아,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 아, 의외로 또 성탄절. 성탄절 교회 행사.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행사는 매년 하는 거야. 송구영 신예배 간다. 자, 아무튼 교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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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여기도 성공. 아, 교회 행사. 교회 행사 아니 뭐야? 뭐야? 행사. 교회 행사. 행사. 교회 행사는 야, 그러면 목사님 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여기 저희 아들도 있는데. 전 아니에요. 저 왜 그래? 아, 그게 전 아니. 처음에 그 교회 행사를 시작한 건 원래는 그 일정한 그 거마비 정도. 거마비 정도 이제 받고 이제 가는 약간 그 송구영 씨라든가 성탄절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레크레이션 하러 그렇죠 그렇죠 네, 간 거였어요 레크레이션 네, 행사 그렇죠. 행사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네 왜 그렇게 전도 집회라든지 아, 그렇죠 출연해 수련할 때 레크레이션 MC 필요하잖아요 네, 제격이죠 네. 그럼 행사 처음 한 것도 교회예요 교회? 네 제가 그 범균 씨를 처음 한 건 10년이 넘었어요 네 처음에 범균 씨가 네 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로 고시원에 살 때 그 12만 원제 고 시원 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저도 간증이다. 네. 근데 간증이야. 성신여대 근처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6만 원 정도. 그때 정말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었어요. 아~ 그 빨간색 운동화를 사고 싶었어. 그냥 그때 돈이 필요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화가 정확히 지금도 경례 5만 3천 원이었어. 아, 6만 원 받으면 살 수 있네. 살 수 있지. 7천 원도 남아. 그래서 갔어요.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호산나. 외워가. 단어들. 아 단어들. 아, 노래. 네. 몇 개 노래 했죠. 안무도 해야 되고 빙고 게임도 준비하고. 열심히 노래. 뭐 사보세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보세자. 사보세자. 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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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자 같은 사부잖아. 맞아 맞아. 같은 사부잖아. 인정. 12세자. 그래.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빙고 게임 하는데 원래 빙고 게임 하면 번호 나오면 땡큐. 번호 안 나오면 너무 화를 내야 되는데. 번호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안 나오니까 아버지. 이런 느낌도 있구나.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제가 밖에 나와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버텨야 될까? 근데 저기서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그 누군가를 절벽으로 본 이유는 그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어깨에 날개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다. 잠깐만 나 소리쳤어. 와 나 진짜 나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와. 진짜 나도. 저 지금 절벽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날개가 없어. 대훈아 내가 봐도 날개가 없어. 없지? 일단 뛰어봐요. 뛰어. 일단 뛰라니 날개가 없는데. 네. 밀어줘? 안 돼! 밀지 마! 아,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내가 힘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내가 힘드는데 이유가 있는 게 다, 나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아, 그때 이미 쿨링이 좀 있었는데. 위로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제 주위에 뭐, 김용만 형님이라든가, 이렇게 뭐, 행사 있으면 갑니다. 교회 행사를. 교회 행사, 이제 뭐, 좋은 기부 행사.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교회 행사도 가는데, 교회를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내가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절 행사를 보세요? 네. 절 행사 때문에? 절은 행사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교회만큼 활발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은 행사 잘 안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보다 교회를 많이 가죠. 그렇죠. 이게 또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교 신자지만 교회를 많이 가기 싫어하는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냥 불교 신자지만 절에 자주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치, 어머니가. 아, 그치. 어머니가 아, 지금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연등을 맞아. 켜주시니까 아, 마음속으로 빌어라.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성현 씨도 어머님이 불교.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어릴 때만 해도 불교 신자 훨씬 많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그렇죠, 기독교 신자가 그렇죠. 많이 된 거지. 충분히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아, 이런 걸 해도 되나? 어, 하세요. 어디 하는 거지? 이런 걸 해도 되나? 맨날 그게 그 관심을 확 끌어 맨날. 아, 그게 아니고. 관종이야 뭐야. 아니, 저, 아니 저희 할머니 외가 댁은 크리스찬이고. 네, 아주 절실한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아버지랑 아빠랑 결혼하면서 저희 친가 쪽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간에 아, 조금 그런 힘드셨겠다. 문제가 있으셨겠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맨날 싸우니까 아빠랑 그래가지고 이제 점도 보러 다니고 절도 다니고 막 그러셨었어요. 잠깐 동안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느 순간 아빠랑 얘기를 하더니 아빠를 개종시켜서 같이 교회로. 아, 지금은 저희 엄마 권사님이고 아빠는 뭐 지금 집사님. 네, 장로님 이제 되실 엄청나게 절실하게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맞아. 아들만 빨리 날개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네. 제가 이제 날개가 확신이 없어서 지금 못 뛰는데 하여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뛰어봐. 뛰어봐. 밀어야겠다. 일단 요즘 밀자. 우리 저기 선생님 씨 보면서 이미 날개가 돋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저기서 보면 그래요? 아니 너무 좋아요. 저 뭐 저 뛰어봐요 진짜. 아니 저 다음 주에 못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목소리 왜 말려요? 날개 있다면서. 아니 있으면 뛰라고 그러면 되지 왜 말려요? 괜히 막 내 책임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날개 있어요 저? 네, 날개 있어요. 있어요. 보세요. 아니가 작아서 그렇지. 계속 요새 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날개가 이제 막 나올라요. 병아리 팔이 날개. 아 작아. 어, 아직은 감당이 안 돼. 조금 더 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날개 몸이 네. 너무 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개가 사치품일 수도 있으니까 꼭 날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뭐요? 뭐요? 아니 닭도 날개 있는데 못 나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섭다. 네. 무서워. 무서워. 여기도 네가 제일 나빠. 딩동은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와,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프로그램의 사전 MC 일명 바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MC 딩동은 스스로 멋진 삐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삐리리? 네. 삐리리가 뭘까요? 멋진 삐리리. 바람잡이니까 멋진 바람둥이? 아 바람둥이? 어, 나 너무 기발했네. 그걸로 바꿔. 바람둥이 좋잖아. 바람돌이 이런 거. 아, 나 그게 바람돌이. 아 근데 어떤 상징적이고 좋은 의미인 그러니까, 것 같아. 이게 본인이 자기 직업에 있는데.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네. 정답! 멋진 딴따라. 어 나도 멋진 딴따라 생각했는데. 멋진 딴따라. 멋있다. 아니에요. 땡. 그럼 멋진? 땡. 멋진. 아, 힌트 없어? 멋진. 그런 거다. 멋진 딴따라 같은 그런 거. 사전 MC계의 뭐뭐다. 탑스타? 이 분야에 내가 정답! 멋진 최고다. 어 잠깐만요. 비슷한가? 어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문제를 그 답을 몰라? 네 답을 모르겠어. 어, 지금 답을 몰라. 내가 지금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 제가 인별그램 좀 봐요. 형 인별그램 있지 않아요? 답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와. 어디서 본 거야. 좋은 말. 그렇지, 좋은 그렇지. 말이야.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해. 저 나가서 좀 보고 오세요.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답 나온 거 제가 아니에요? 다 나왔어? 아, 답 나온 거 아니야? 보고, 아, 제가 한번 보고 진짜야? 보겠습니다. 네. 아, 멋진. 와 그냥 이거를 제가 한 답을 야, 아, 캐치를 잘하시는 이거 봐. 이제 알았어. 아, 어, 봤어. 봤습니다. 힌트 주세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전 MC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밴드 교체. 그렇죠. 그리고 악기가 세팅할 때 어. 또는 기타 줄이 끊어지거나 테이블 갈 때 조명 교체할 때 저희가 올라와서 구원 투수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아, 예. 자, 그러면 멋진, 여기서 드립니다. 그래, 그래. 멋진 까대기 그런 네. 거. 까대기 까대기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까대기. 야, 표준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까대기. 정답. 네. 멋진 이음새. 이음새 네 글자고요. 중매쟁이. 중매쟁이 비슷하죠. 비슷하죠. 중매쟁이 아니야. 자, 우리가 연결고리.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멋진. 전래동화에 나오잖아요. 아, 전래동화. 전래동화에. 동화줄. 아니, 어떤 동화줄인데 세 글자잖아.
견우와 직녀랑 만난 거. 뒤에서 누군가 오작교야? 자, 잠깐만요. 한강다리. 어, 나 치대시 맞출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남대교. 잠깐만요. 아니. 가양대교. 김문교. 와, 진짜 미치겠네. 힌트를 달라고 하면서 야, 듣지도 않고.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힌트를 주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힌트 달라고 하잖아요. 전 듣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죠. 아, 네. 네. 미안, 어, 미안해. 네, 저도 좀 이제 좀 들으세요. 힌트를 못하네. 자, 전래동화에 있고요. 네. 어, 어떤 그 누군가가 어. 나갔다 오면 다 정리를 해놔요. 아, 아 멋진! 정답! 자, 요정. 아. 뭐야? 자, 땡! 누구잖아? 땡! 우렁각시! 정답! 아, 자! 우렁각시. 우렁각시. 근데 그 우렁각시보다는 우리가 얘기한 그래, 선생님께가 낫잖아. 감독이 억지로 봐. 우리 훨씬 낫지. 장수대교를 좋아 하든지. 동아춤 이렇게 훨씬 낫지. 우렁각시는 잘 안 맞아요. 각시라는 단어도 좀. 각시 같진 않아서. 그래. 그치? 아, 우리가 바꿔줄게. 이번 제가 아까 나왔던 답 중에서 제일 별로야. 네, 아니. 하나 고르겠습니다. 어, 이음, 이음줄 뭐 이런 거 좋아. 수호천사 이런 거 좋아. 수호천사, 수호천사. 네, 멋진 수호천사에 대해서 한 문제 남았는데요. 자, MC 딩동이 이사가는 집마다 삐리리가 보여서 되게 신기하다. 정답! 뭐야, 말씀하세요. 부적! 부족이요? 어, 있는 집마다 아, 부족이고 아, 삐! 그 집마다 정답 귀신 아니, 아니야. 귀신? 귀신? 정답입니다 자, 저, 그럼 북어 뭐, 아, 나 북어라고 했는데 배고파? 걸어오셔 배고파? 아니, 이 이삿짐에 이거 있잖아 있어 있어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정답! 집이 아니고 자, 목사님 교회 십자가 어, 십자가 정답 와 우리가 너무 와, 왜 그 사람 우리는 완전 반대로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반대로 생각해 교회 배대교회이시죠? 네, 정묘 3동 예. 네, 그 앞에 삽니다. 아, 그 앞에 삽니다. 1층이 카페 있으시죠? 네. 와. 옆에 불사장 있고. 네. 그 앞에 삽니다. 그 앞에 삽니다. 그게 왜 안 나왔어? 앞에 기사식당 있죠? 예? 네? 기사식당. 기사식당. 그 앞에 삽니다. 오 마이 갓! 아,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네. 이렇게 교회를 네. 행사를 많이 갔으면 네. 아,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볼까 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건 약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런 느낌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아, 뭐 이제는 조금씩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죠. 아, 맞아. 아, 제가 얼마 전에 주영훈 형님 집에 가서 뭐 얘기를 좀 했어요. 하면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좀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형님이 저 아이가 4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네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서 그 아이들이 한번 그 은혜를 한번 한번 이렇게 아이들 건강하게 바라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듣게끔 네가 한번 아이를 위해서 너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한번 가봐. 어 좋지. 아, 영훈 형을 미워할 수가 없어 이거. 주집사님이 또 큰 그래. 역할을 하셨는데 아, 맨날 아이를 얘기해야 돼. 이렇게 또 이제 거지한 주머니 역적을 건드려야 돼. 아빠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쓱 미끼를 이렇게 쑥쑥 끌어 당겨야 돼.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부부가 가면은 힘든데 아이를 맡겨 놓으면은 너네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시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얼마나 편하니 어 그래서 한번 가볼까? 가서 한번 들어볼까? 바로 교환 네, 가시면 되세요 카페 있잖아 1층에 카페 있고 오셔서, 네. 오셔서 제 방을 두들기시면 제가 커피 마시는 카페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이 좀 긴가요? 아 근데 저희 교회가 좀 길죠? 말씀이 조금 많이 길죠? 야 목사님 성격이 길지? 이거 부정 못 많이 내고 부정 못한데 아, 좀 줄이세요. 아무튼 제 나중에 꼭 가서 우리 목사님 대기실에 오세요. 대기실에 아, 목사님 방이라니까. 고정 MC 대기실.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저 목사님 대기실이 어딘가요? 어, 목사님 대기실 신기한데? 아니, 목사 대기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니, 고정 MC 대기실. 아니, 어떤 불교 신자는 처음 교회 가가지고 여기 주인 목사님. 아니, 그럴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합장을 하세요. 합장을 하면서
여기 혹시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교회 다니러 왔다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실 그런 그런 용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분이 예. 뭐 크리스천이 된 거죠. 맞아. 그럼. 저는 굉장히 용어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MC 딩동 제자들 이 또 후배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네. 저분들이 아까 먼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딩동 형님이 여기 CBS 오는 것 자체는 저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후배들이 딩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대요. 근데 딩동이 여기 온 것 자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저 MCB 같은 경우 다른 스케줄 있는데도 지금 계속 늦게 가면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원래 사실은 원래 MCB라는 친구가 저 둘밖에 없을 때는 저 친구가 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사전 MC 볼 때 중간에 텀이 길어요. 그쵸. 근데 할 게 없어요. 많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저 친구를 부르죠. 야, 근데 넌 뭘 제일 잘하니? 형, 저는 기도를 잘합니다. 그래, 그럼 해봐. 근데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이게 리얼이니까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눈을 맞게 되는 거야. 김현증이야. 그거 김현증이라고. 그거는 얘야, 얘. 그렇게 눈을 감으면 얘 아닌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 그거 뜨면 천국에 가 있어. 뜨면 천국에 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얘가 기도가 너무 리얼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를. 와, 요거를 한번 특화시켜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하자. 저 방청객 오잖아요. 기도해요. 진짜요? 기도해요. 왜냐면 웃기잖아. 웃기잖아. 기도해요. 유튜브도 기도하니까 웃기잖아. 기도해요. 그냥 믿든 안 믿든 형이니까 기도. 그 다음에 지금 기도. 정말 리얼로. 개인기가 기도네, 그럼. 기도. 그래. 기도하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예. 야, MC배 일로 와봐요. 한번 보자. 우리 마이크.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 MC배도 사실은 진짜 사진 MC 유명한 친구예요. 아, MC배. 제가 좀 소개를 하시면요. 이분은 원래 MC를 하던 분이 아니고요. CJ 있잖아요. 예. 지금 TVN이 있는 그 대기업. 예. 거기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사원이에요. 사원. 근데 MC 딩동이 거기 사는 걸 보고 사표 쓰고 그냥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인사 한번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MC 딩동의 제자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MC 배라고 합니다. 네. 라임 좋아. 기쁨 두 배. SBS도 빵 거 아니야? SBS인데 기쁨 주고 사랑받는. 네, 바로 주어져. 저는 MC 딩동. 영어로 뺄 한자로 초인종. 이 친구는 파워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볶음밥. 볶음밥. 네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참외예요. 참외. 참외. 기분 좋을 땐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기분 안 좋을 땐 아버지. 또 맞췄네. 네. 둘이 짠거 왔네. 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잠깐만. 진짜 이거 최고야. 제가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기도 한번. 기도 좀 맞춰. 진지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어른 성경학교 저희 수양이신 MC 딩동 안 믿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지상명령인 또 전도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번 출연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믿는 형제자매를 보내시고 믿지 않는 우리 MC 딩동 그리고 송영길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돼서 믿지 않는 영혼을 중심으로 CBS 어른 성경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나오네. 진짜 이게 진심이 근데 느껴졌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내고 새로 들어오지 않아. 다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아.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기도가 좀 소극적이야. 불안하세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은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아. 자, 오늘 우리 송영길 씨. 네. 비리기 송영길 씨. 맞춰보자. 아, 재밌다. 송영길 씨 문제입니다. 송영길은 중학교 때부터 인상이 험악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중학교 때 삐리리를 하게 되었다. 이 삐리리는 무엇일까요? 삐리리 정답. 야야야야. 아, 이건 말해도 되나? 하세요. 먼저 한번 하지 마. 왜 그래요? 야, 나도 그거 그거지. 못 받은 돈 빌려드립니다. 받아드립니다. 아니, 나는 조폭 생활. 심부름센터. 그러니까. 조폭 생활. 그 얘기가 하기가 뭐해서 내가 그냥 못 받은 돈 받아. 심부름센터 생활 뭐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이마에 칼이. 칼자국 있잖아. 나 정답.
긍정. 어. 맞춰도 맞춰도 돼요? 맞춰 맞춰. 돼요. 일단 해봐요. 쌍꺼풀수. 정답. 아 진짜. 어 맞습니다. 아 그럼 성형 수술 맞네. 아, 근데, 맞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인상이 안 좋게 하는 것 같았다는. 아 귀여워요. 아니 아니 안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어, 그 진짜. 중학교 때부터. 친구랑 이렇게 셋이 가잖아요. 어, 네. 가운데 제가 있는데 경찰이 부신공문을 뽑았어요. 중학교 때 왜냐면 친구를 잡아간다는 거야. 친구랑 가는 거야. 옆에지. 중학생이지. 신분증도 없는데. 근데 어, 어.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어. 엘리베이터에 깔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고였구나. 이제 흉터 제거 수술을 하려고 제가 이제 마취가 돼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김에 쌍꺼풀도 같이. 아, 본인 아, 정말? 거예요? 아, 엄마가? 엄마가? 아, 저 눈 떠보니까 여기 실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눈 안 떠보니까 뭐야, 아, 어머님 너무 재밌으시다. 아, 진짜. 네, 아, 정말? 아, 강제적으로 했죠. 아, 진짜. 아, 정말. 에, 재운 김에 요거 떼주세요. 네, 근데 천만 다행이다. 훨씬 그 전보다, 예. 예. 아, 그 전이 좀 찢어져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그전 모습을 몰라서. 그 전은 진짜 웬만한 사람 말 못 걸어. 아, 정정씨는 봤어요? 저는 예전 아니, 사진 많이 봤어요. 사진 있어. 사진 있어, 사진 있어. 지금 되게 유한을. 아, 그래요? 유한을. 아, 그래요? 아, 있는지. 이 사진을 갖고 다녀요? 어땠길래. 그러니까 차는 동안에 제가 우연히 서울역에서 하기 전에 영희 씨가 어디 집안 가는 네네네. 저희도 한번. 근데 너무 인상이 좋았거든? 아, 그래요? 네, 되게 인상이 편안하고. 잠깐 나 이거 어디 경찰서 그래 이거는 백보 폭력이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우리도 한번. 아니 이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 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안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주무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심장 약하신 분들 보면 이거 정말 그래, 우리 또 이게 시청자분들 중에 또 우리 어머니 또래를 많잖아요. 네. 나 링보다 더 무서운 거 같아. 근데 이게 어쩜 우리 어머니 또래를 많잖아요. 나 링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가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세. 부신 그 길에서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터졌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의 쌍꺼풀 수술은 그래도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경찰에 검문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그 경찰도 그냥 한 거야. 그럼 해야 돼. 나라도 잡겠어요. 그럼.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송영길은 중학교 시절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 왔었구나. 그때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삐리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눈을 계속 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여. 방언. 방언. 깔랄랄랄랄랄라. 아, 중학생이 방언하기엔 좀 아니 중학생도 중학생도 아니야. 요즘 조기라 초등학생 정답. 어, 아버지. 정답. 정말? 아, 아 정말? 아버지. 진짜 아버지? 왜 놀랐어요? 네. 왜 놀랐어요? 교회 수련회 가서 마지막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자고 손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맞아.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데 각자 집에 계실 텐데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렇겠네, 진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건 많이 봤는데 막 오열을 하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병사적인가? 돌아가셨어.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송영길이 개그 콘서트에서 안 생겨요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 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결혼을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어, 연기를 결혼했어? 애가 둘이야. 와, 정말? 네. 애가 둘이? 언제 결혼했어? 아, 맞아. 결혼했다고. 아니, 언제 결혼했어? 아니, 개콘에 나왔었어. 문제부터 드릴게요. 자, 그때 결혼을 했는데 화내지 마. 네티즌들 알겠어요. 네티즌들이 안 생긴다더니 여친이 생겨서 결혼했다면서 삐리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배신감. 왜? 예. 너무 쉬워가 정답이야. 정답이야. 배신감. 뭐 정답 외칠 것도 없이 그냥. 배신감. 왜? 너무 쉬워가 정답이야. 정답이야. 배신감. 아 그게 이제 약간 리얼리티 같은 코너였는데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민상 유민상 씨랑 저랑 이렇게 둘이 했는데 둘 다 솔로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솔로였어요. 시작할 때. 아니 그냥. 여자친구 있었는데 아, 결혼 안 했어요. 헤어지고 그 코너를 하고 있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아, 같은 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른 분을 만난 거예요? 같은 분. 같은 분을 헤어졌다가? 네. 같은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속도 위반을 하게 되죠. 아, 속도 위반까지 있어요? 네. 어디서? 그러니까 그 코너를 결혼하는 바람에 없어진 거예요? 예. 네.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됐잖아요, 그 코너. 아니, 그리고 개그를 개그로 봐야지 또 그걸 또 너무 리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몰입이 안 되지. 몰입이 안 되지. 아, 결혼은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코너 자체가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런 거였잖아요. 저는 안 생깁니다. 정말 안 생겨요. 이건데 갑자기 생겼으니까 리얼리티가 없어. 왜냐면 아내도 생겼지만 아이도 생겼잖아. 생겼으니까. 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생겼잖아. 근데 그 반면 배신감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야, 저 새끼도 가는데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제가 희망을 준 거죠. 희망의 아이콘. 희망이 되거나 아니면 아. 오히려 더 절망. 아니 그리고 아내분이 굉장히 연하예요. 네? 연하고 되게 이쁘세요. 아내분 말이야. 개그맨들 아내는 다 예뻐요. 네, 다 예뻐. 아니 근데 재치 있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심형래예요. 아 그러면은 굉장히 어린데 그러면 그래서 21세기 오재미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의 꿈이 심형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럿이는 숫자에서 이제. 근데 처음부터 성경 씨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 심형래를 좋아? 그렇지 이상형. 여기 오재미가 왔잖아 지금 살아있는. 이상형이네. 처음에는 술 먹고 제가 들이댔는데 제 개그맨인지 몰랐어요. 아 누가 봐도 개그맨. 누가 봐도 이걸 모르는 제 신인 때 신인 때. 아 신인 때 무명할 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연락처는 주고 받았는데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 돼가지고. 아 유명한 개그맨이 되니까 이제 연락도 됐구나. 안심한 개그맨 아니고 개그맨이니까 맞아요. 안심한 거 왜냐면 진짜 개그맨이구나.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렇지. 여자애들이랑 호감은 가는데 아 진짜 제가 여자라도 호감은 격하게 동의하는 거야. 이상형이니까 호감은 가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요새 뭐 하는 사람이야? 요새 세상이 험하니까. 험하니까. 신상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럼. 네. 여기 막 흉터도 있고 쌍꺼풀도 했다고 그러지 막 무섭지. 연락하기에는. 그럼. 근데 지금 자녀 둘이에요? 네. 둘째는 또 딸이? 아들. 아, 아들도 가시네. 다섯 살, 두 살 아들. 아, 행복하네. 아, 진짜 두 분 모시니까 정말 재밌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일반인 시선에서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막 그런 깨달음이 생기네요. 아, 근데 진짜 생신자 같은 분들이 오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 밑으로 둘이나 있다는 내가 여기서 믿음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반신반의 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너무 막 신앙적으로 갈 것 같은 와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 오늘 무거운 수영하고 간다. 근데 이렇게 와서 그러진 않아요. 연기하고 오늘은 정말 우리 딩동하고 영길 씨가 맞아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니 근데 두 분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게 교회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앙케이트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안 믿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궁금한 점 궁금해요. 준비했어요. 어떤 우리가 다른 시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팀 대결로 해가지고 여기 무슨 먹는 상품도 있대요. 진짜요? 팀 대결 해보자. 오케이. 출출한데. 송영길 팀, MC 딩동 팀으로 나눠가지고 팀 대결 해보자. 네네. 저는 이제 그 심판. 아 그래 가운데 있어. 목사 팀이시니까. 좋아. 네네. 그럼 나 MC 딩동 팀 이쪽으로 와. 이쪽.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우리 영길 씨 일로. 이쪽으로.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앙케이트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자, 넌 크리스천. 물어봤는데요. 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다섯 가지. 저희가 맞춰요. 5위부터 다 맞춰? 네, 5위부터 1위까지 있습니다. 여기 순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 옛날에 있었는데. 야. 정답. 정답. 이용렬의 참참차. 정답. 교회 오라고 강요해서 강요. 강요. 아, 강요. 그건 있을 것 같다. 있지. 있지. 야! 제일 싫어. 1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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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이렇게 간식이 나갑니다. 우와, 이거 봐. 이거 사려. 아, 이번에 나오네. 만나 매출하기래. 만나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 누가 좀 설명해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기. 아니, 목사님이 주셨어요. 누가요? 목사님이 도대체 의미를 설명하시라고 목사님이 있으세요? MC가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설명을 하시라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야, 예. 나는 목사님 전부로 하는 거지. 만남을 매출하게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광야.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먹을 주인상에서 나온 닭다리도 뜯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한테 고기를 좀 다 주십시오라고 불평을 하니까 김현정이 자서 잔다. 잔다 참. 예. 이래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 김현정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그냥 듣기 싫어서 자는 거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음식으로 주셨던.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씨 얼굴 표정이 영일아 걱정하지만 나도 지금 너랑 똑같은 기분이야. 몰라요. 몰라. 영일이 그 마음이 아니라 먹으려는 먹으려고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 지금 거야? 돌진되어 있잖아. 어깨가 돌진되어 여기 와 있잖아. 좀 책상에. 미안해. 하나, 둘, 셋, 짠. 오늘은 정말 우리 딩동하고 영길 씨가 맞아요. 주인공이에요. 기독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또? 딩동! 근데 딩동! 설교가 길어서 정답! 아~ 정답! 아니야? 아니야? 정답! 정답! 여기 중에 안 다니는데 알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알지? 제일 잘 안 다니니까 알지? 저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 나가 교회에서는 은근히 많이 다녔네요. 교회는 아니에요? 야, 정도면 야, 이 정도 너 심지 아니냐?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갔어. 너 심지어 집사인데 집사 그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죄송한데 잠깐 영기랑 그냥 야 이거 하나 더 줄 테니까 나도 못 구워.